오늘의 택시 맛객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남해를 꽉 잡고 있는 택시 갱년 39년 박성규입니다. 아, 남해로 어서 오시게 출발입니다. 보물섬이라 불릴 만큼 볼거리도 많죠. 산비탈 위 다랭이 마을부터 이국적인 풍경의 독일 마을도 유명한데요. 무엇보다 항상 바다가 함께하는 게 남해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 도로에 지금 풍경 매리 좋아요. 묽은 마을과 미조 마을을 이어놓은 도로, 물미도. 절경입니다, 절경. 가파른 안배길을 딱 끌고 달리는 길 아닙니까? 과연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풍경입니다. 객지서 오신 분들이 여기 바다냐, 강이냐 물어보거든요. 파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잔잔한 여기. 개운하죠, 바다를 보면. 남해에 왔으니까 바다에 한번 들어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요? 남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이 있어요. 어, 지금 제철이고 어, 알을 베서 살이 통통해.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이 맛있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뭘까요? 오, 갯벌. 뭐 요즘 많이 잡힙니까? 네, 많이 잡혀. 아, 그래요? 요즘 많이 잡혀요. 그런데 준비된 도구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뭐죠? 뭐 잡으러 가시는 건지 이제? 쏙 잡으러 갑니다, 쏙 잡으러. 아, 쏙? 쏙이요? 쏙? 뭐가 쏙이죠? 이게 바로 요즘 남해 갯벌에서 제철이라는 쏙. 잡아당기면 쏙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아니, 이름이 진짜 쏙이에요?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쏙 잡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된 삽질. 뭐 파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네. 예, 쏙 잡기 위해서 바로 처음 작업하는 게. 오, 구멍이 보입니다. 어머. 된장을 풀어가지고 요거 딱. 된장이요? 요 구멍에 된장을 넣고 붓으로 살살 풀어줍니다. 과연 된장 맛을 어떻게 될까요? 나갔다. 오, 약 올리는 거 맞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와라, 나와라, 잡아라, 잡아라. 쏙. 나왔다, 나왔다. 와, 크다, 크다. 우와, 정말 쏙 나왔네요. 오, 크다. 신기하다. 나왔다, 나왔다. 아니. 아, 잡았다. 재밌겠네요. 이거요. 근데 얘가 지금 놔달라고 파다 꼬려요. 놔줘봐.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뻥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런. 밀당. 밀당. 네. 어, 그래 맞아. 이렇게 이거든. 그래서 너무 잡아가지고 요리 올리면 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쏙쏙 당기다 보니 꽤 많이 잡았는데요. 먹으러 가자. 어떻게 먹어요? 이게 뭘 먹으러 가는 거지? 어, 쏙튀김! 튀김? 튀김! 별미 중에 별미, 쏙튀김! 새우와 달리 껍질이 연해 통째로 튀겨내는데요. 오, 오, 맛있겠다! 그대로 먹는 거예요? 땀 흘린 뒤 먹는 음식은 뭐든 맛있다지만 직접 잡아 바로 튀겨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제철 별미 쏙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다! 새우의 맛도 나면서 게의 맛도 나는데 껍질 있으니까 고소하면서 쫀득쫀득한 오감 만족! 남해 갯벌의 매력에 푹 빠지나갑니다. 다음 장소도 기대되는데요. 바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360도 있는 곳입니다. 360도 국내 최초. 360도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지는 남해 바다. 여기는 물미 해안 전망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멋있죠 풍경이. 예? 어디 가서 느낄 수 없는 풍경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가. 보다 보면 마음까지 고요해지는 듯한 잔잔한 물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하는 이곳에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풍경과 스릴을 한 번에 즐기는 국내 최초 외벽 스카이워크입니다.
심장 쫄깃해지는 공중 산책 준비됐나요? 아우, 짜릿한 경험. 16m 높이의 하늘길 산책에 앞서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런데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벌써 후덜덜합니다. 에이구. 손님 쭉 빼봐. 손님 쭉. 계속 밑을 쭉 빼봐. 아니, 저걸 빼봐. 왜 하냐고요? 왜? 대체 왜? 이거 하고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 딸 이렇게 후회하실 거. 근데 이렇게 지금 무릎을 겁이 너무 많아. 저기 참. 아, 아우. 오, 공중배. 아우, 너무 잘해.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 이거 봐. 제가 다리가 떨려요. 아우, 나 아래. 보는 제가 짜릿짜릿한데요. 아프지 말고. 자, 따님은 저거 형사님인데. 오, 이제 손을 놨어요. 여기까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좀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에 있다가 딱 트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택시만끽도 도전! 오! 오! 정말 좋은데요? 제가요? 우와, 짜릿하겠는데요? 와, 해맑으신데요? 술 냄새가. 저때려서 팍 돌리네. 아주 멋있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경치, 원 없이 즐기다 갑니다. 저희 오늘 뭐 먹나요? 지금 팍 제철인 음식이 한 것도 있습니다. 남해의 유명한 아시오. 유명한 멸치. 거, 멸치. 그쵸, 남해하면 멸치, 그렇죠. 멸치하면 남해. 쪽방멸치. 지족해협의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제철을 맞이한 남해 멸치. 참 맛있습니다. 안 먹고 가면 섭하죠? 쌈 싸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남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이곳. 지금까지 본 멸치는 잊어라. 큼지막한 멸치를 매콤한 국물로 자작하게 끓이는 멸치 쌈밥.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못 먹어봤는데 궁금해요. 택시 맛객에겐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음식이라는데요. 오, 멸치가 이렇게 통통하다고요? 그 가난 집에서 못 먹었어요. 자, 어머니가 이거 귀한 음식이라고 자취객들 먹이려고. 귀한 음식이야. 귀한. 뼈도 부드럽고 이 맛 때문에. 택시 맛객이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 얹어가. 아, 전통 방식이죠. 맛있지만 멸치 국물이랑 같이 싸야 됩니다. 아, 그렇죠. 국물이랑 쌈. 아, 네, 그래 촉촉 열는 거 아닙니다. 촉촉합니다. 마늘. 마늘. 오, 마늘. 전에 찍었어. 어, 맛이 어떤가요? 맛있겠네. 네. 쌈 채소 위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멸치 하나 올리고 한입 가득 넣으면 이거 조리를 잘하셨는지 비린내 안 나요. 어, 그래요. 멸치는 비린내 나는데. 커다란 멸치가 넉넉하게 들어가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맛. 진짜 씹는 맛이 있겠어요. 손님들 입맛에도 딱 맞을까요? 신선하고 감미하고 이 멸치 씹는 식감도 좋습니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오, 어떤 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린내가 안 나고 이렇게 맛있습니까? 쌈밥에 그냥 된장을 약간 풀어서 이렇게 된장 육수를 만들어서 육수가 된장? 육수를 부어서 끓이거든요. 역시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 남해 앞바다에서 갓 잡은 멸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아온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냉장고로 체킹. 이유가 있는데요. 여름 같은 날씨에 30분 정도만 밖에 있으면 살이 다 물려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 바로바로 냉장고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 이어서 등장하는 주인장의 비법. 바로 이 쌀뜨물입니다. 비린내 제거에 탁월한 된장까지 넣어 국물을 만드는 것이 맛의 비결. 구수하겠네요. 거기에 웬만한 조미료보다 더 웅성 깊은 맛을 내는 제철 남해 멸치를 고사리 위에 듬뿍 올려주고요. 매콤 칼칼한 고춧가루 넣어 팔팔 끓여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멸치 굴미 멸치 쌈밥 완성입니다. 이거 이거 보통 밥도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밥을 비린다고요 이렇게? 비벼야죠. 여러분 맛있는데. 우와 때깔부터 남다른데요. 슥슥 비벼주고요. 푸짐하게 떠서 먹으면 맛있어. 사장님 멸치 하나 주세요. 멸치는 다른 생선들보다 유독 살이 연해서 회로 먹기엔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물러지잖아요. 그런 멸치 부드러운 살맛 즐길 수 있는 이곳의 또 다른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향긋한 미나리와 귀한 멸치회 만남.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버무려서 입에 넣는 즉시 살살 녹는다는 멸치회 무침입니다. 아, 이거 진짜 산지 아니면 어디서 먹어요? 우와. 각종 채소와 귀한 멸치회의 만남.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일품이라는 멸치회 무침 어떨까요? 자꾸만 손이 가는 쫄깃한 식감에 핵심한 객도 푹 빠졌습니다. 걸음마다 바다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자연이 반기는 남해로 놀러오세요.